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의왕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업과 문화시설을 겸비한 포일어울림센터 개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왕시민과 의왕의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 공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 어디 계실 텐데 어디 계시나? 김은식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셨구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찌에서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시죠. 건물이 굉장히 쾌적하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근데 그 창업 지원 공간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의왕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 창업지원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 창업지원공간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부터 그다음에 지금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성장하고 계시는 성장창업기업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창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가장 대표 창업지원시설입니다. 왜 8층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저희 창업지원공간은 기업의 규모별로 층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 스타트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계시고요.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 7층 창업보육센터로 이동해서 입주해 계십니다. 네, 7층으로 가고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고려하실 만큼 성장한 기업들은 6층.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나요?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8층에서는 최장 2년. 2년. 그리고 7층에서 최장 4년. 4년. 그리고 6층에서도 최장 4년. 그래서 총 도합 최장 10년까지 여기에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해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가 엄청 통이 크네. 네,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어떤 거 창업하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창업전세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입주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그 K-Startup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이제 거기에 올라온 공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경쟁률도 심한가요, 이게? 네, 지금 의왕시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그 경쟁률 뚫고 여기 입주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좋은 점이나 또 뭐 좀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이제 여기 매니저님들이 주무관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친절하시고 주무관님 네. 계시니까 네.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네. 보시다시피 이제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각종 편의 시설들이 조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요.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요.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고요. 저희 위에 입주해 계신 뭐 창업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의왕 시민분들께서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신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제작까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구현화 시켜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럼. 저희 관계자분 계신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곳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초기 창업자들이나 예비 창업자들 이 어떤 시제품에 대한 어떤 제작을 지원하는 공간이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걸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제품화하기 전에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 공간과 방법을 교육시켜주고 지원하는 공간. 그 창업자분들을 계속 서포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은데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일 어울림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왕의 창업자분들께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의왕시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는 의왕시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